무리해서 좀 차를 샀을 때 원래 좀 옆에서 말리지 않아요? 저는 안 말려요. 아 진짜요? 왜요? 내일이 없기 때문에. 아 내일이 없어요? 오늘만 살아요? 네. 안녕하십니까, 채펄입니다. 자동차 이제 유튜브 제 콘텐츠를 보시면 알겠지만 나오는 분들이 무조건 카푸어는 아니에요. 사실 차를 갖고 있는 구독자분들을 모셔서 이분들이 또 어떤 사연을 갖고 차를 샀는지, 그리고 이분들이 이 차를 뭐 고른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 같은 걸로 서로 티키타카 하면서 좀 재밌게 만들어내는 콘텐츠들이 대다수이고, 그 와중에 카푸어 분들이 나왔을 때 좀 재밌는 영상이 만들어지는 건 사실이에요. 근데 어떤 구독자분을 데리고 와도 이 사람은 카푸어 아니잖아, 실망이야, 효심 잃었네,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더라고요. 근데 여러분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에 나오시는 분들은 모두 카푸어는 아닙니다. 이 차를 놓고 대화를 나누면서 재밌게 만들어 나가는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, 그래서 오늘 데리고 온 차주분도 카푸어입니다. 오늘은 네,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카푸어를 데리고 왔습니다. 아따, 그냥 댓글 난리가 나요. 막 실망이다, 이 새끼 초심 잃었네. 오늘 카푸어를 데리고 나왔고요. 여러분 지금 기름값 얼마입니까? 나 진짜 기름 넣는데 미칠 뻔했어요. 유유소 가기가 겁이 나. 그럼 지금 어떤 차가 되죠? 하이브리드요. 그렇죠, 공기차 아니면 하이브리드인데, 하이브리드 지금 기본 대기기간이 다 1년이 넘어요. 내가 하이브리드를 계약을 해, 우리 아들을 군대 보내, 제대와 동시에 차가 카푸어가 나온 것도 모자라서 차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많은 차예요. 맞아요. 가격이 지금 거의 옵션 다 넣어서 4천만 원 정도. 아, 비싸네요. 하지만 지금 기름값 보면 알잖아요. 기름값으로 이거 다 저거 할 수 있겠는데요? 그냥 충당 가능이죠. 아이고, 안녕하십니까. 네. 아, 지금 비가 내리는데. 네. 아주 또 담비 같은 출연자분이 등장을 해주셨습니다.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. 같은 다산동에 살고 있는 35살 버티지 차주입니다. 아니 왜 그 가까이 숨어 계셨어요? 제가 그렇게 댓글로 막 두들겨 맞을 때 카푸어를 데리고 와라, 카푸어 어디 갔냐 이렇게 막 다들 얘기했을 때 그때 그냥 숨어 계신 거 아니에요? 하이브리드 지금 대세잖아요, 완전히. 네네. 얼마나 기다렸어요? 제가 6개월 좀 넘게 기다려서 겨우 받은 거죠. 지금 계약하신 분들에 비해서는 좀 빨리 받은 편이죠. 그분들은 거의 군대 기간 기다려야 되잖아요. 그렇죠. 아들 입으신가요? 아 진짜요? 아 파릇파릇? 그래서 지금 이 차도 와이프가 사준 거죠. 아, 와이프가 한번 좋은 차 타봐라, 그 대신 돈은 본인이 알아서 내라. 아, 사주는 진짜? 건 내가 사줄 테니. 아, 사주는 건 사줄 테니? 그럼 이거 잠깐만, 일시불로 산 거예요? 아니죠, 그 전에 타던 차를 팔고 그 남아있는 그 조금의 그 차값으로 보태서 나머지는 이제 팔고를 풀로 한 거죠. 몇 개월이요? 20개월. 추워보실까요? 처음에 산납금 얼마 내고요? 아까 총 500이 들었는데 그거 이제 취득세를 포함한 거라. 진짜요? 실질적으로 270 정도라고, 나머지는 프라이브라고 봐야죠. 월 납입금이 어떻게 됐대요? 제가 나이가 35인데 68만 원 정도. 그 보험료는? 80만 6만 원 정도. 그리고 기름값? 아직 차를 받은 지 오래되지 않아서. 네. 현재 지금 3만 원 놓고 지금 4일째 타고 있습니다. 3만 원 놓고 4일째? 네. 대박이네. 거의 다 막 전기로 다니나 보네요? 거의 웬만한 전기로만 움직이더라고요. 하시는 일이? 샤시 제조하고 있어요. 그럼 월급이 얼마 정도 돼요? 지금 한... 지금까지 이걸 벌써 들으면 안 되죠. 얼마나 힘들게 모신 분인데. 이따가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크가 변한 시점부터 기아들이 디자인이 이제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. 외관 디자인은 기아가 진짜 이제는 현대를 좀 씹어먹지 않나,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. 이거 지금 시동 켜 있는 거죠? 네. 아 그리고 여기서 뭐 가스 새는 소리 나는데? 이렇게? 아 그게 하이브리드. 아 진짜? 네, 하이브리드 소리가 그렇게 나더라고요. 아 제가 하이브리드를 안 가져봐가지고 죄송합니다. 아 그리고 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18인치가 거의 최대 휠이더라고요. 이 편평비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승차감이 굉장히 좋다 그래요. 근데 이건 제가 이따 한번 운전을 해보고. 네네. 왜냐면 제 허리는 제 떠나간 연인 아시죠? S클래스에 단련된 허리. 아 네네. 얘가 과연 저를 위로해 줄 수 있을지. 위로를 못 해준다면 오늘도 눈물을 흘릴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따로 이제 그 그래비티 옵션까지는 아니고 이제 시그니처 등급이기 때문에 이쪽에 다 이제 은갈치, 기아의 은갈치 모양이 나와 있는 이제 그대로고요. 사실 2차 등급만 해도 제가 늘 봤지만 소렌토까지도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아까 저 실내 공간 보고도 깜짝 놀랐거든요. 너무 넓어가지고. 아까 샤시 하신다 그랬잖아요. 네. 월급이 지금 월급 한 200 벌고 있습니다. 지금 좀만 주물러 주시면 잠깐만. 200이요? 네. 집이 있겠지? 아 지금 어디서 살고 있어요? 나라에서 진짜 못 살고 있어요. 월급 200에 월세 살고 있고 다
차선에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다시 한 번 잘 등장하셨어요. 아, 월세가 얼마 정도 나나요? 제가 한 달에 한 10에서 한 15? 10에서 15만 원이요? 네, 이제 뭐 관리비를 별도로. 아, 관리비까지 하면요? 관리비까지 하면 한 30에서 40 정도? 그럼 차하고 아까 이것저것 하고 집 월세랑 하면 월 한 120원 나가네요? 그렇죠. 원래 20대 카풍이 이렇게 나오면 같이 네. 신나해요. 네. 야, 그래도 우린 미래가 있어! 젊을 때 좋은 차 타는 거야! 와, 으쌰, 으쌰! 자, 화이팅! 막 더 네. 좋은 거 지르자! 막 이렇게 가거든요, 장난처럼. 네. 네. 근데 저랑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데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, 지금. 어차피 인생 한번 사는 거. 네. 질러보는 거죠. 아, 질러보는 거예요? 그렇죠. 어차피 집과 차는 은행에서 사준 거기 때문에 네. 일단 질러보는 거예요. 와이프 같은 생각이에요? 혼자만의 생각이에요? 저 혼자만의 생각이죠. 선지름 후보고 이런 거 아닌가? 어차피 허락을 구하는 것보다는 네네. 차라리 용서를 아... 하는 게 더 빠르니까. 제가 보기에는 그럼 남는 돈이 솔직히 좀 너무 없는데 이걸로 생활이 가능해요? 그러니까 제가 버는 걸로는 네. 좀 힘들지만 와이프가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아 와이프분도 좀 벌어요 같이? 네. 아 그런 걸로 좀 생활을 하고요? 그렇죠. 그 각자 뭐 보험이나 이런 거 내고 이제 좀 모자라는 돈은 어떻게 하면 카드 쓰고 또 다음 달에 또 열심히 또 저축은 좀 하세요 근데? 저축은 지금 청약이랑 네. 한 두 달 전에만 자꾸만 빼고. 아 진짜요? 네 이것도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35이면은 네. 저축해 놓은 돈은 좀 얼마나 돼요? 빚만 많아요. 빚만 많아요? 네. 빚이 비친다? 비가 비치고 빚이 온다? 이 빚인가요? 아니요. 빚 채무가 많죠. 투싼 헤이브리드나 투싼 뒷모습 있잖아요. 네. 또 보면 이빨 두 개 튀어나오고 드라큘라 뒷모습. 네. 아, 나 현대 관계자들이 보면 또 이거 좀 그럴 수도 있는데 어떻게 디자인이 그렇게 났지? 그래서 이 차를 산 거예요. 아, 저 진짜 그 투싼 디자인 뒷모습은 감정을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냥 확 얘기하기도 그런데 또 너무 못생겼다기도 좀 그렇고 이렇게 진짜 이빨을 그려놔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게 만들어놓은 근데 이 스포티지 같은 경우는 진짜 심플하게 좀 잘 만들어놨고요. 늘 얘기하지만 이 마크 하나 바꿔놓은 게 진짜 신의 한 수입니다. 그 이 차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알겠지만 어? 트렁크가 그래도 넓네요. 원래 모터가 들어가고 하면 트렁크가 좁아질 줄 알았는데 그 모터가 네. 하이브리드 모터가 그 뒤에 2열 시트 밑으로 아 저 밑에요? 네 밑으로 들어가서 네. 밑에는 그냥 일반 스페어 타이어 자리에 그냥 공부들만 들어있습니다. 아, 요쪽에 좀 공간이 좀 있고. 아, 그래도 좋은 점이, 요쪽에 공간이 저는 되게 좁을 줄 알았어요. 하이브리드라서. 네네. 그런 것들이 좀 괜찮고. 이 차 타고 차박 가능한가요?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. 우리 다른 분들이 차박할 때 이런 거 막 되게 자연스럽게 잘 안 떠는데. 머리도 부딪히고. 이 정도면은 그냥 차박은 아니고 대실 가능인데요? 아, 그리고 이거. 뭐 광고도 아닌데 제가 이거 캠핑 같은 데 가면은 한번 입어보려고 이렇게 한 건데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봐봐요. 목이 부풀어 오르는데요? 목베개? 이렇게 딱 눕잖아요. 이거 나중에 그래서 차에 목베개 필요 없더라고요. 바람 빼면 이렇게 디자인도 이쁜데 근데 진짜 편해요. 대박이에요. 만약에 구독자분들이 관심 많으면은 제가 나중에 공부도 한번 해볼게요. 그다음 실내가 야 또 누가 우리 카푸 아니랄까 봐 저 비료포대 보여요. 이야 저 비료포대 저 중고차 매장만 볼 수 있는 건데 아 여러분 이 디자인은 진짜 예전에도 봤지만 요즘 자동차들이 낀 게 뭐냐면요 옛날에는 상위급 차에만 좀 최신형 디자인의 그런 레이아웃을 넣어줬는데 이제는 등급이 밑으로 내려가도 그 레이아웃을 똑같이 넣어주더라고요. 그리고 요런 데 보시면은 조금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우레탄이거든요. 근데 되게 푹신푹신거려요 우레탄이. 밑에 부분 가서는 완전 이제 플라스틱. 아 따로 이게 크레로디오는 안 넣으셨구나. 아 제가 막귀라. 아 막귀예요? 네. 음질 좋은 노래를 들어도 어차피 똑같은 음악이라. 아 그 만두귀 같은 거세요? 아 그런 건 아닌데. 아 격투기 하셨어. 아 그런 건 아니에요. 아 네 귀가 이쁘시네요. 그리고 진짜 제가 느낀 건데요 소렌토 실내보다 이쁘다고 하기엔 더 이뻐요. 이 차 실내는요 훨씬 더 좀 젊어 보이는 느낌이 있고요 굳이 소렌토까지는 안 가도 될 것 같아요. 실내 공간도 뭐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근데 좀 중요한 게 제가 여기 보시면 무선 충전 있잖아요. 핸드폰을 딱 놓잖아요. 이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져. 이쪽에 12V 이거 뭐 하나 끼고 이거 끼고 이거 하면 이거 핸드폰 빼겠어요? 이거 잘 안 쓰죠 무선 충전? 가끔 써요. 그러니까 어차피 냅둘 데가 없을 때 뭐 음료수를 마시거나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거기다가 올려놓기는 하는데 잘 안 올려놔요. 그냥 여기 그냥 거의 물건 넣는데 많이 쓰지 않아요? 그냥 거의 차 키를 냅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네. 그냥 비워놓고 있어요. 아, 차 키를 냅두면 안 돼. 아 근데 보니까 예, 예전에 이랬던데 아시는 분이 차 키 하나 준다고 해서 받았던 건데 아, 이거 커피숍용이에요? 아까 순간 시겁한 게 뭐냐면 식은땀 났잖아요. 아 이 사람 또 카푸인 척하고 포르쉐도 있는 분이 나온 거 아닌가?
네, 다 해지고 하긴 했네요. 이거 이것만 좀 새 걸로 바꿔야겠는데요? 이게 또 비싸더라고요. 따로 팔려면 또 사려면 비싸더라고요. 이왕 바꿀 걸 람보르기니로 바꾸자 이제. 네, 투싼 같은 경우는 버튼도 너무 많고 고개를 더 많이 숙여야 돼요 이렇게. 네. 근데 그거에 비해서 얘는 시야도 이렇게 여기도 넓은데 버튼 조작하고 이런 게 좀 되게 쉽게 잘 돼 있어요. 이게 이제 공조 버튼하고 일반 기능 버튼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조절을 할 수 있는 거. 이제 이게 모든 기아차의 기능이 이게 다 들어가거든요. 이거 되게 편리한 것 같아요. 이게 바로 뒷좌석 아닙니까? 진짜 넓습니다 여러분. 뒷좌석이 진짜 이렇게 넓은 차를 제가 늘 칭찬을 해요. 저처럼 뒷좌석 성애자도 없을 거예요. 이 엉덩이 밑에 이제 모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쪽 보시면은 이쪽에 열을 식히는 부분이 있네요. 그럼 얘는 뒤에 엉덩이 열선 시트가 필요가 없겠네요? 달리다 보면 근데도 열선이 들어가더라고요. 아 진짜요? 네. 열선 시트 필요 없이 그냥 모터에 예열이 되면 엉덩이가 따뜻해지겠는데요? 아 근데 뭐 그거를 좀 식혀주는 기계 기능이 좋은 것 같아요. 전체 전경이 이제 어디 봐도 흠잡을 데가 없죠. 시야도 너무 잘 뽑아놨고 쭉 천장 보시면 파노라마 선루프 이것도 이제 옵션이긴 한데요. 이제 옛날에는 뭐 이것도 준중형 뭐 SUV다 뭐 중형 SUV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그런 앞에 단어들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. 이제 제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차량 운전해보고 있습니다. 와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운전은 처음인데요. 일단은 처음에 그 전기로만 돌아갈 때가 완전 그냥 전기차랑 똑같네요. 소리랑 이런 것들이. 근데 많은 분들이 그 얘기를 주셨던 게 헬기 소리가 난다고 했는데 모터에서 엔진으로 넘어갈 때 우두두두두두두두두 이런 헬기 소리가 나는데 이거 좀 귀에 거슬리세요? 아직까지 그렇게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해서 엔진으로 터보 엔진으로 바뀌게 되고 네, 그렇죠. 엔진으로 바뀌는 순간 차가 엄청 잘 나가네요. 그리고 평상시 항상 에코 모드로 다니세요? 스마트로 해놓고 다니는데 네. 그게 이제 뭐 에코랑 비슷하는데 에코는 조금 더디다는 느낌 차가 나란히 좀 더딘 것 같은 느낌이어서 항상 스마트로 하고 다니고 있어요. 아 지금 카푸어시니까 네. 생활비랑 이런 데서 돈을 좀 많이 아끼세요? 저희 본집이 가깝다 보니까 반찬은 네. 뭐 거기서 조금 받아먹고 네네. 뭐 저희가 필요해서 사는 거 외에는 굳이 뭐 그렇게 많이 그럼 집에서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기 때문에 네. 많이 그게 금액이 들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도 막 또 외식 같은 거 좀 비싼 거 먹고 싶을 때 또 그런 거 참아야 되잖아요. 그건 한번 몰아서 한번 딱 비싸게 한번 먹고 조금 궁핍하게 살다가 한 번씩 기념일 날 아니면 네. 아 이날은 좀 맛있는 걸 먹고 싶다 그럴 때만 사 먹는 거죠. 와이프분 옆에 앉아 계신데 남편이 좀 이렇게 좀 무리해서 좀 차를 샀을 때 원래 좀 옆에서 말리지 않아요? 저는 안 말려요. 아 진짜요? 왜요? 내일이 없기 때문에. 아 내일이 없어요? 오늘만 살아요? 네. 아 당장 이 차를 탈 때 즐거움? 네. 이 차 뽑고 너무나 행복하신가요? 엄청 행복해요. 어떤 게 좀 많이 행복해요? 제가 운전할 수 있다는 거. 아 진짜요? 네. 그 차도 너무 좋은 차고? 네. 아, 이럴 수가. 원래 보통 한 명은 말리기 나름인데 근데 나중에 진짜 좀 이런 데서 돈을 못 모으고 집을 갖고 싶거나 그 나중에 또 아이가 태어날 때 또 돈이 많이 들어가거나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거 대책은 좀 있어요? 내일이 없기 때문에 아직 대책은 아 와이프분이 유튜브를 살려주시네. 하이브리드의 스포츠 모드. 와우. 야 이거 잘 나가네요 이거. 이게 총 합쳐서 230마력이라고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1.6 터보에 뭐 그래서 그냥 차 솔직히 성능은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. 아, 네. 연비나 좋겠지. 그냥 하이브리드니까. 그런데요. 스포츠 모드 났을 때는 차가 아예 그냥 다른 차가 돼버리네요.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좀 뽑았을 때 뭐 장점이 워낙 많지만 단점은 좀 뭐가 있어요? 단점이요? 네. 이게 또 풍절음이 조금 많이 들리더라고요. 아 풍절음이? 네. 그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데서도 봤는데 네. 다 문이 뭐 세게 닫지 않으면 안 닫힌다. 네. 이제 그렇긴 하더라고요. 저도 웬만하면 차 리뷰를 할 때 네. 단점을 되게 잘 찾는 편이거든요. 네. 이 차 좀 단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. 연비가 너무 좋은 게 장점이고요. 현재 사회에서 차가 안 나가는 것도 아니고 풍절음 뭐 이런 거는 크게 신경 쓰이진 않는 것 같아요. 자 이제 과연 S에 단련된 제 허리를 자 어이쿠 어떻게 다들 페스티벌 즐겼나요? 자 이번엔 디스코 팡팡으로 갈게요. 어이쿠 그냥 얘는 하드입니다 여러분. 아이스크림 아니에요 하드. 옛날에 하드 먹어봤죠? 하이브리드를 누르면은 아 이제 평균 연비 정보랑 이제 전기 모터 사용량 이런 게 나오네요. 근데 저는 이런 거보다 이게 너무 거슬리는데 이거 좀 안 돼요 지금 아직 사는 지 얼마 안 돼서 아니, 저, 어느 정도 붙이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기포라도 빼면 안 될까요? 그러면? 기포 빼시는 건 괜찮아요. 아, 기포 뺄게요. 네. 아 이럴 수가 이렇게 아낄 줄이야. 아 그런데 이거 근데 바람 이거 들어가니까 진짜 편하다.
목베개 진짜 없어도 되겠다. 편해 보여요. 네. 예, 사람들 진짜 이거 관심 많으면은 좀 싸게 해가지고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괜찮을 것 같아요. 예. 오랜만에 또 카푸어 부부가 나오셔가지고 촬영을 해봤는데, 아, 이 차 진짜 하이브리드가 이 고유가 시대에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, 너무 좋은데 제가 보기에는 갑자기 막 두 분이서 열심히 해서 돈을 더 벌어라 보다는 너무 즐기고 사시니까 더 저축해라도 말을 못 하겠어요. 앞으로도 좀 이렇게 즐기시면서 네. 네, 즐거운 결혼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. 하여튼 오늘 즐거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